LG G Pro 2에는 G2에 있었던 노크온 기능을 더욱 더 개선시켜서 한 번에 잠금 화면까지 풀 수 있는 노크 코드 기능을 넣었는데요.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가셔서 화면에서 잠금 화면 누르시고요. 잠금 화면에서 화면 잠금 선택을 누르시고 여기서 노크 코드를 눌러줍니다. 노크 코드는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사사분면까지 나누어서 8개까지 포인트를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6개만 해보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다음. 한 번 더 입력해 주세요. 여섯, 다음. 자, 그리고 나서 혹시나 코드를 잃어버렸을 경우를 생각해서 핀 코드를 하나 넣어줍니다. 1, 2, 3, 4 넣을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잠금화면 설정이 노트 코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크온 기능으로 꺼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켜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럼 다시 한번 꺼서 다른 부분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켜지죠? 노크온 기능으로 다시 꺼주시면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든지 포인트를 하나 잡으시고 사사분면을 기준으로 눌러주시면 노크 코드 기능이 실행되고 잠금 화면까지 한 번에 풀고 홈 화면으로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